저스트 강좌 녹화입니다. 지금 굉장히 좀 에피소드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뭐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싶은 질문들이 좀 있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에피소드는 대략 지금 1500개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에피소드마다 대략 10분 전후가 지금 되고 있어요. 원래 한 5분 전후로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10분 전후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대략 1500개면은 15,000분이 되나요? 15,000분이면은 몇 시간이 되죠? 하여튼 한 10,000분? 그래서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1년 코스가 아니라 초등학교 대충 4학년 정도부터 공부를 시작을 해서 그리고 대학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시리즈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정리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001부터 100번까지 에피소드 100개죠. 100개는 초등 4학년입니다. 초등 4. 초급 3년차죠. 그러니까 초급 3년차가 3년차가 되고 얘들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정도 나의 연령대가 돼요. 그래서 산수로 배우는 라스트 해서 산수 있잖아. 초등학교 산수 보면은 뭐 1다기 1, 2다기 30 나누기 뭐 3 이런 산수들 곱하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러스트 언어로서 한번 강의를 구성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예전에 초급 3년차에 영수학 과목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수학 과목 초등 영수학이에요. 영수학은 영어와 수학을 합친 과목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러스트를 다시 합치는 게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초급 3년차 학생들,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산수의 기본 개념들, 초등학교 산수죠. 그 개념들을 배우고 그리고 또한 그것들을 러스트라고 하는 언어를 통해서 실제 코딩을 실습할 수 있도록 2 더하기 2를 러스트 언어로 코딩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유치한 거지만은 컴퓨터를 처음 코딩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 눈높이에는 맞을 것 같아요. 그죠? 어른들 눈에는 유치하지만은 초등학생들 눈에는 그렇게 유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고 다음에 101번부터 해서 200번까지가 초급 4년차입니다. 초급 4년차인데 여기는 주로 컴퓨터 과학입니다. 컴퓨터 과학. 그것도 영어로 돼 있는 강좌들을 뽑아놨어요. 영어 강좌들을 대략 70개 정도 모아놨고 거기다가 이제 30개 정도의 한국어 강좌를 합쳐서 구성됐습니다. 이 강좌를 통해서 컴퓨터의 CPU가 어떤 역할을 하고 메모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컴퓨터 과학 전반에 걸쳐서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이 초급 4년차 수업은 뭐라고 해야 되나 러스트 언어와 직접적인 연관관계보다는 러스트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기초적인 지식, 컴퓨터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다루고 그리고 201번부터 300번까지는 중급 1년차입니다. 1년차이고 지금 녹화를 진행하고 있어요. 아마 한 60개 정도 녹화를 된 것 같아요. 그리고 100개를 정도 채워서 러스트 언어의 기초적인 러스트 기초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 수업을 지금 받으면서 그냥 러스트만 받아서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중간 단계 수업들을 만들어 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도 같이 수업을 진행을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니까 초급 4년차 수업에 보면 자바스크립트 수업이 있어요. 자바스크립트 기초도 있고 그리고 또 뭐 HTML 수업도 있고 그리고 CSS 수업도 있고 그리고 초급 4년차에 맞춰서 영수학이라고 하는 과목들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문법도 있어요. 영문 특강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수업들을 보고 중급 1년차 들어야 되고 또한 이게 보통 초급 초등과정으로 이미 녹화를 해서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급 과정 1년차, 2년차 정도 수업에서 다루고 있는 과목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어드밴스다. 자바스크립트 있고 타입스크립트 수업도 있고 그리고 하스켈 기초라고 하는 수업도 있어요. 그렇죠. 이 수업도 당연히 받고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이 또 마찬가지 중급 1년차 등급수업이죠. 여기는 제가 강의한 것도 있고 제가 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 리눅스 서비스 이거는 생활 코딩이라고 하는 곳에서 강의를 9시간 정도 분량입니다. 분량의 강의가 있습니다. 이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업을 받고 바로 이렇게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수업을 받는 한편 이것도 같이 하고 이게 넘어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넘어가면은 301번부터 이번에 좀 많아요. 600번 정도까지가 중급 2년차 러스트입니다. 중급 2년차 러스트이고 여기서 다루는 것은 러스트 중급이에요. 러스트 중급이고 교재는 두 가지 교재를 씁니다. The Rust Programming Language, The Rust Programming Language라고 하는 책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Rust with Examples라고 Rust with Examples라는 책. 두 권의 책이죠. 이 두 권의 책을 가지고 하고 책은 두 권이지만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연습 문제가 있어요. 연습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연습 문제가 대략 200개 정도 있는데 이 문제 하나하나가 하나하나의 과제예요. 그러니까 200개 정도의 과제를 풀어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600번 정도 넘어가게 되면 6번이죠. 중급 601번부터 대략 한 900번 정도까지 될 거예요. 중급 3년차입니다. 중급 3년차 있고 여기는 또다시 러스트 고급 과정이죠. 일종의 고급 과정이고 책도 있어요. 러스터몬인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앞저도 앞부분만 조금 알았습니다. 상당히 깊이 있는 책이 있습니다. 다크 사이드 오브 러스트인가? 뭔가 하는 다크 사이드 오브 러스트 상당히 깊이 있는 책이고 고급이에요. 요것을 다루고 요것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해서 또 다시 있습니다. 뭘 하느냐니까 도쿄 스펠링이 TOKIO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일종의 프레임워크이고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리고 액틱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액틱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웹에 백엔드이죠. 백엔드 익스프레스 JS와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U라고 하는 웹의 프론트엔드죠. 이것들을 다 하나씩 다 다루는 것이 중급 3년차 고급 과정입니다. 에피소드 한 300개 정도가 돼 있어요. 이 중에서도 이론 수업이 대략 150개 정도가 되고 나머지 150개는 실제 실습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습 문제 200개가 특히 중요합니다. 이것들은 그냥 간단한 문제 푸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하나 푸는데 하루 정도가 걸릴 거예요. 그래서 200개면 200일 정도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아주 강도 높은 내용이죠. 그리고 901번부터 대략 1200번 정도까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이 이제 중급 4년차입니다. 중급 4년차이고 중급 4년차에서는 이제 러스트 기반인데 주로 러스트 ML 머신러닝이에요. 러스트 머신러닝은 여기 사이트도 있죠. Are we learning yet? 하는 이런 멋진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러스트와 관련되어 있는 머신러닝의 각종 모듈들의 개발 상황 실현 상황 등등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리인포스먼트 러닝도 있고 뉴럴 네트워크도 있고 중요한 것들은 이미 제가 다 강의를 다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조를 해서 하게 되는데 이것도 그냥 바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그 위에 이미 올라가 있는 강의들 뭐가 있죠? 그래서 스탠포드 강의 스탠포드 대학의 CNN 강의가 있었죠. CNN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있고 버클리 강의도 있어요. CS189였나요? 또 있었고 그리고 예일 대학 강의도 하나 올라가 있고 그리고 카네기 멜론 유니버시티 강의도 이미 다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강의들을 통해서 머신러닝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 개념들 기초적인 개념들을 잡고 여기 들어야 돼요. 또한 지금 여기 있는 머신러닝 모듈들이 대개 파이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프로그래밍 랭귀지 이것도 데이터 과학이라고 있어요. 데이터 사이언스 위드 파이썬이라고 하는 아주 꽤 분량이 많은 강의가 있었죠. 요 강의도 듣고 이렇게 6번에서 7번으로 넘어올 때 요 강의도 듣고 지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뭐 많은 걸 좀 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도 몇 가지 강의들이 더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들어가야 될 것들이. 예를 들어서 이 수업을 받을 때도 초급 1년차를 그냥 바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공부해야 될 게 좀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이다. 그러면은 1, 2학년이면은 스크래치 강좌 녹화가 들어있죠. 스크래치 강의는 초등학교 1학년생 대학 초등 1, 2학년 대상으로 강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앱 인벤트라는 강의도 있어요. 앱 인벤트. 이 강의는 초등 3학년부터 한 6학년 정도를 대상으로 강의를 만들어 뒀습니다. 이런 강의를 듣고 여기 들어와야 돼요. 그죠? 지금 이것들은 강의 다 올라가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 다 올라가 있어요. 이거 외에도 여러 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웹팩이라든가 웹팩이 아마 Node.js 강의도 있죠. Node.js, 웹팩 이런 강의들도 다 포함됐습니다. 그런 수업들을 다 포함해서 이렇게 들어와요. 러스트만 지금 까마시로 표시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쭉 이제 901번, 1200번까지 하면은 러스트 기반의 머신러닝하고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네트워킹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프로토콜 등이죠. 프로토콜 수업들 있고 예. 그리고 뭐 몇 가지 주제들이 더 있습니다. 그것이 중급 4년차에서 다루는 주제예요. 이것도 만만치 않은 수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가 이제 1201번부터 나중에 좀 바뀔 수는 있어요. 번호가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1500번까지 대략 예상하고 있는 것이 대학 과정입니다. 대학 과정은 사실상 대학원 과정이라고 봐도 되죠. 과정이고 그리고 여기서 다루는 것은 스페이스 웹입니다. 스페이스 웹 with Rust. Rust로서 스페이스 웹에서 구현하려고 하는 모듈들 하나하나를 구현을 하는 겁니다. 스페이스 웹도 구현하고 스페이스 웹에 탑재될 각종 시스템을 구현해야 돼요. 스페이스 웹은 스페이스 웹 그 자체도 있고 그죠? 그 자체에는 어떤 토대입니다. 토대이고 그 위에 인프라들이 구성돼요. 인프라라고 하면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이라든가 뭐 교통, 뭐 정부 등등등등등이죠. 이것이 대학원 과정입니다. 따라서 대학원 과정이고 여기는 이제 머신러닝 기술도 들어가고 베리베리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500번으로 끝날 수도 있고 더 진행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어쨌거나 가장 기초적인 부분부터 해서 초등 1년차부터 해서 대학원 정도 수준까지 일관되게 구성을 하는 것이 이 러스트 지금 강의 녹화의 목표이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얼추 이런 것들은 거의 골격을 거의 다 잡았어요. 요 두 개 좀 둘 다 골격을 다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추가하면 돼요. 그리고 지금 중급 1년차도 마찬가지 다 거의 지금 골격을 다 잡았고 중급 2년차도 지금 열심히 지금 녹화하고 있어요. 아마 8월 그러니까 7월 말까지면은 지금 강의 녹화하고 있는 시점이 7월 18일이에요. 7월 말 정도면은 이게 두 개도 다 끝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게 어딘가요? 이 부분이죠. 요게 이제 8월 달 녹화할 분량입니다. 8월 달 하고 나머지 부분들 있잖아요. 이 부분들은 9월 달 이후로부터 해서 계속해서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올해 중으로 요 전체 커리큘럼이 다 완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이미 다 강의 녹화가 끝났고 그죠? 이미 뭐 수천 개 올라가 있잖아요. 강의들이. 에피소드들이 지금 수천 개 유튜브 올라가는 게 아마 거의 4천 개 정도 올라가 있을 거예요. 유튜브에 올라간 것만 한 4천 개 정도 될 겁니다. 있고 그것들이 다 이런 부분들이죠. 공부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 빼고 뺄 수 없어요. 러스트만으로 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러스트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수학도 알아야 되고 영어도 알아야 되고 자바스크립트도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고는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하스켈까지도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말 정도면은 대략 제 생각으로는 아마 에피소드가 6,000개 정도, 6,000개 정도로 해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원까지 공부할 수 있는 전체적인 커리큘럼이 구성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어디든 간에 각자가 각자의 수준에 맞는 데서 공부를 시작을 해서 결국 장기적으로는 목표는 이거예요. 뭐 스페이스 웹 코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스페이스 웹이나 이런 데 관심이 없다 그러면은 중급 4년차까지 마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뭔가를 하면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근데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마 이렇게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스페이스 웹은 굉장히 방대한 겁니다. 정말 방대해요. 그래서 아마 여기 빠질 수가 없을 거예요. 여기서 스페이스 웹 아키텍처와는 다른 뭔가는 있을 수가 아마 있게 힘들 겁니다. 자, 이것이 러스트 강좌 녹화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목표하는 바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이 다 러스트를 공부를 하고 해서 그걸로 인공지능 로봇도 만들고, 비행기, 심지어 원격 조종 비행기라든가 무인 비행기 이런 것들도 다 러스트로 코딩 가능합니다. 그리고 러스트를 선택한 이유가 그거예요. 한 2, 3분만 더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러스트를 선택한 이유가 이게 이제 인공지능도 코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웹도 코딩을 해야 되고, 일반 데스크탑용, 그러니까 네이티브 앱도, 네이티브 프로그래밍도 코딩을 해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을 다할수 있는 언어들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으로 할 수가 있죠, 그죠? 파이썬이 대세잖아요, AI에서는. 그런데 파이썬으로서는 인공지능 상용 버전을 만들 수는 없어요. 파이썬은 실험실용입니다. 실험실에서만 쓸수 있지, 정말 어떤 실제로 우리 생활에 적용 가능한 실제 제품을 만들어낼 수는 없단 말이에요. 왜냐니까 느려서 그래요. 느려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웹 같은 경우는 자바스크립트가 대세잖아요. 그리고 타입스크립트가 되죠. 그런데 웹 역시도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는 느려요. 지금은 웹 어셈블리로 넘어가는 것이 대세입니다. 근데 웹 어셈블리를 지원하는 것은 자바스크립트도 물론 가능합니다. 그런데 러스트가 훨씬 낫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네이티브 프로그램을 짜는다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시스템을 작성하는 거예요.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인공위성 뭐 제어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시스템 레벨에서 다뤄야 되죠. 주로 쓰이는 것이 C나 C++이거나 자바거나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언어들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러스트가 훨씬 낫습니다. 훨씬 깔끔하고 명료해요. 그래서 러스트는 파이썬보다도 인공지능에 더 적합하고, 자바스크립트보다도 웹에 더 적합하고, 그리고 C++이나 자바보다 시스템에 더 적합합니다. 따라서 러스트를 언어로 선택했고, 이 언어로서 초등, 중등, 고등 및 대학 강좌를 다 강의 녹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지금 당장 그런 러스트를 배웠어요. 이걸 우리가 상용으로 쓸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러스트를 필요로 하는 회사가 아직까지는 없어요. 우리나라 개발자들 중에서 러스트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는 개발자들이 절반쯤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시기적으로 그렇게 성숙한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시스템을 다 갖춰놓게 되면 결국 5년 뒤, 10년 뒤에는 러스트가 우리나라의 주력 언어, 지금 자바가 하고 있는 역할을 러스트가 대신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미 해외에 돌아가는 그걸 보니까 저는 그렇다고 믿어요. 그리고 제가 다른 건잘 못하는데 앞날을 예상하는 거는 지금까지 틀린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안 믿기겠지만. 자, 그리고 또한분 민호 이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민호 이사님이 이렇게 어려운 걸 학교에서 가르쳐줘봤자 누가 배우고 몇 명이나 배우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그래요. 우리 학교에서 초중고 대학에서 초중고에서 영어와 수학을 다 배우죠. 수학은 미적분 배우고 뭐 선형도 배우고 뭐 대수도 배우고 집합도 배우고 다 하잖아요. 초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다 공부를 합니다. 인문계거나 뭐 실업계거나 뭐 따질 것 없이. 그런데 과연 그 학생들 중에서 미적분, 선형, 대수로 집합에 마스터한 친구들이 몇 명이나 나오겠느냐는 거죠. 확률로 보면은 아마도 1% 미만일 겁니다. 1% 미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1% 미만이 결국은 사회를 이끌어가는 거고, 이1% 미만을
미만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100%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100% 학생들의 100%가 공부를 하면은 그 중에서 특출한 1%가 나온다는 거죠. 미리 1%를 알 수 있으면 미리 그 친구들에게만 가르치면 되겠죠. 앞으로 너는 커서 좀 7살짜리 애한테 너는 20년 뒤, 30년 뒤에 영어 전문가가 될 거야. 무역 전문가가 될 거야. 그러니까 영어를 공부하고 너는 앞으로 요리사가 될 거니까 영어는 공부하지 않아도 돼. 이걸 7살, 8살 때 알 수 있으면은 안 가르쳐도 되죠. 근데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다 영어를 공부를 하는 겁니다. 7살, 8살, 9살, 10살, 15살 할 것 없이. 그러면 그 중에서 1%가 나와요. 그죠? 코딩도 마찬가지입니다. 민호 이사님 말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코딩도 모든 사람, 모든 학생들, 우리나라 학생들이 400만 명이잖아요. 400만 명에게 모두가 다 이런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와 시스템과 인프라를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공을 하면 그 중에서 1%의 전문가가 나올 거고 그 1%가 우리나라 사회, 10년 뒤 한국 사회의 주축이 된다는 거죠. 지금의 정치인 기업관을 대신할, 지금의 관료, 판사, 의사, 변호사를 대신할 전문가 그룹들이 여기서 나올 거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바입니다.